롯데자이언츠가 주말과 휴일에 걸친 삼성 라이온즈와의 3연전에서 1승 2패를 기록하며 리그 4위로 한 계단 하락했습니다. 롯데는 어제 대구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6회 선취점을 뽑아내며 2점을 갈아냈지만 7회 역전을 허용했습니다. 9회 한 점을 추가해 동점을 만든 롯데는 연장 10회 다시 한 점을 내며 승기를 잡은 듯 했지만 삼성의 끝내기 투런 홈런을 맞으며 경기를 내줬습니다. 롯데는 지난 9일 삼성과의 첫 경기를 5대1로 잡아냈지만 이튿날 열린 경기에서 7대9로 패했습니다.